안녕하세요. 사우스 카니발의 강경환입니다. 드디어 테마기행 길 제주도 편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뭐 저희 사우스 카니발에서 이 테마기행 길에 출연을 하는데 손님 오셨죠?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홍조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뭐 홍조는 어떤 음악을 하나요? 네, 홍조는 첫사랑처럼 달콤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은 밴드입니다. 첫사랑이라고요? 네. 첫사랑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알겠습니다. 예, 괜찮은 걸로. 네.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예. 저희 홍조 곡 중에 네. 붐붐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붐붐붐 아니고요. 붐붐붐이라는 스타일인가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심장 뛰는 소리를 표현한 네. 건데 좀 약간 조금 네. 들려드릴게요. 네. 네. 붐, 붐, 붐. 뿜뿜뿜뿜 뛰네요. 네. 뿜뿜뿜뿜. 네. 아 이거 아닌가요? 네 이거. 예. 아 저희들의 첫사랑에 대한 기억 이거라서. 아. 예 뭐 어쨌든 제주도까지 왔는데 네. 여행을 가야 되는데 홍조가 생각하는 제주도 하면 좋은 여행지 어디가 있을까요? 예쁜 풍경이 있는 카페도 네. 좋고요. 카페요? 네. 에헤이 사람들. 카페. 제주도까지 와서 카페라니요. 제주도 하면 패러글라이딩도 타고 스킨스쿠버도 하고 ATV 오토바이 타고 이런 걸 합시다. 아, 네. 오늘은 의견이 안 맞아서 같이 못 가서. 아, 따로 가자고요?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후회 안 해요. 저희랑 가면 아주 짜릿한 제주도로 보낼 수 있는데 후회 안 하실 거죠? 네. 오케이, 따로 갑시다. 오케이. 우리끼리 오늘 1일 데이트 합시다. 우리도 1일 데이트 한다. 오케이. 안녕. 네, 안녕. 바이바이.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비밀의 숲입니다. 비밀의 숲. 그래서 길이 너무 예뻐서 가드리려고 라이브 켰어요. 우와, 걸레길이에요. 출동. 제가 여기서 찍고 있을게요. 예, 지금 예, 고부장이 출동하고 있어요. 아, 홍조는 안 되겠네요. 안 돼요. 제주도에서 액티비티하게 해야죠. 뭐가 있을까요? 한라산에 가볼까요? 아, 한라산은 힘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모르겠으니까 네. SNS로 네. 추천 한번 받아볼까요? 그럴까요? 예, SNS 제 걸로 한번 해서 추천을 네. 제가 또 팬이 많지 않습니까? 같은 네. 팀 아닌가요? 예. 제가 팀 같지 않나요? 제가 더 팬이 많은 걸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바로 라이브 방송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우스 칸지완입니다. 예! 예, 얼른 들어오십시오. 예. 아, 오늘 SNS에 많은 분들이 예, 참여 지금 해주시고 계세요. 예. 예, 들어오고 이제. 네. 저희 사우스 카니발이 오늘,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지를 한번 추천해주세요. 예. 추천해주십시오.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거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백록담 안 돼요. 예, 백록담 안 돼요. 힘들어요. 예전에 금강산 올라가 봤는데 네. 힘듭니다. 힘들죠? 금강산도 식지경이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 네. 힘드니까 밥 먼저 먹고 올라가는 뜻이었어요. 아, 진짜인가요? 진짜입니다. 네. 백록담 안 돼요. 자꾸 백록담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옳지 않아요. 네. 옳지 않아요. 힘들고 아프고 참는 거 이거 되게 싫어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홍조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행을 같이 가려고 하는데 여행지를 추천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추천 받습니다. 추천 많이 해주세요. 네. 월정리 카페는 어때요? 라고 올라왔는데 월정리 네. 카페는 좋은데 네. 네, 더 좋은 데를 막 찾아야 될 것 같고 뭐 제주스러운 데를 막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은 한라산 통. 잊지 말자. 일습하겠습니다. 가장 제주적인 곳. 그건 그런데. 그럼 다녀온 다음에 저희한테 후기를 말씀해 주시면 그때 네. 다시 한번 홍조 한라산 투어 이렇게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포천지라는 곳 아세요? 라고 올라왔는데. 포천지가 뭔지 알아요, 언니? 날이 맑으면 한라산이 거기 붙이게. 아, 물에. 안 가드리네요. 보이는데, 물에. 아, 그럼 한라산 대신 포천지로 네. 갑시다. 네, 포천지로 가겠습니다. 네. 갑시다, 하나, 둘, 가자! 아시다, 가자! 가자! 이렇게. 하나, 둘, 셋. 가자! 아, 예, 지금 추천 들어왔어요. 네. 해안도로 드라이브 어떠세요? 드라이브
좋은데, 좋으면 좋은데 방송할 수가 있나요?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들면 안 되죠. 아, 옳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옳지 않아요. 여러분, 그 운전하면서 할 수 있는 거 말고 다른 것도 예, 추천 주십시오. 네. 어? 여기 사계입니다 라고. 사계. 사계. 그냥 무작정. 무작정 오세요. 무작정 오세요? 끌리네요. 뭐죠? 뭐 네. 드라이브 하라고 오라고 하진 않겠죠. 그렇죠. 예. 사계. 다 준비됐습니다. 네. 뭔가가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겠죠. 갔는데 또 뭐 마늘 캐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죠? 아니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하실 거죠? 아니 그럼요. 하실 거죠? 할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사계로 가볼까요? 네. 오케이. 사계로 갑니다. 사계 결정. 네,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계로 가겠습니다. 예. 사계. 예. 어 진짜 예뻐. 나 먼저 봐봐. 아 나도 볼래. 아 비켜봐. 어때 어때? 어 어때? 돌밖에 안 보여. 봐봐. 나 봐볼게. 어 그래. 오, 진짜 오 잘 보인다. 근데 소천지 네 저희가 이제 소천지를 진짜 찾으러 가봐야 할 텐데 네 잘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둘 다 맹꽁이 같아가지고. 네. 갑시다. 하나 둘 셋 하면 가자. 어, 이거 뭐야? 보이는데? 보이? 응. 아, 섭섬지기가 응. 이 섭섬을 지켜주는 거네. 얘네가? 어. 거야, 근데 왜 쟤는 목이 없어? 글쎄? 언니 같다. 아니야. 응. 이거 경환 오빠. 어. 이거 구부장, 구부장 오빠. 어. 여행 잘하고 있을런지 모르겠네. 어. 진짜. 사계. 사계 뭐가 있지? 이쯤에서 보자고 얘기했는데, 어, 우리 SNS에서. 네. 어? 아, 안녕하세요. 어,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아유, 저거 오랜만이에요. 도르라, 초들지 마라. 도르라, 먼딱 도르라. 예. 공연장에서 뵀었구나. 그치, 공연장에서 뵀었지. 근데 오늘 저희를 여기로 초대한 아,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예. 일단 이쪽으로 오시죠. 아 일단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아무 설명도 안 해주시고 가시죠. 그냥 네. 믿고 갑니다. 네. 믿고 갑니다. 갑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 예. 아 민망하네. 아니 이거 보드 아닙니까? 보드. 서프보드라고. 서프보드. 아 이게. 근데 저희가 오늘 할 게 이건가요? 그죠. 서프. 아, 저 안 해봤는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름 다 가고 가을인데 안 춥나? 서핑은요. 네. 어 계절 상관없이 다 할 수 있고요. 아 겨울에도? 아. 겨울에도 조금 춥긴 한데 가능해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가을에 특히 더 좋아요. 아.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입문할 때는 가을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지. 아, 좋아 좋아. 그럼 어. 저희 오늘 서핑 포세이돈님 믿겠습니다. 네. 사계 포세이돈님 갑시다. 가시죠. 바다로. 네 헤이. 아이고 아이고. 오 대박. 아 여기 진짜 길 좋다 여기. 어 드론이다 드론. 아 손 흔들어줘. 어, 안녕. 아. 같이 보여주자. 아, SNS로 사람들과 같이 자,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와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희는 그 오늘 MBC 어, 길 테마기행 길 네. 촬영 중이에요. 촬영 중인데 어, 소천리 가는 네. 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 길이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려고 라이브 켰어요. 우와. 올레길이에요 여기. 네. 근데 길 바로 옆에 보면 네. 거기 바다? 바로 바다가 와. 네.
여기 대박. 대박. 와, 이거 정글 같은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서핑 입문할 때 필요한 네.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꼭 필요한 거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세 가지요? 세 가지. 네. 하나는 첫 번째는 네. 보드 위에서 팔 젓는 동작. 팔 젓는 동작. 패들링이라고 해요. 패들링. 패들링. 패들링하고 네. 그 다음에 서프보드 위에서 일어서는 동작. 일어서는 동작. 일어서는 동작. 해보세요. 테이크오프라고 그래요. 테이크오프. 그 다음에는 테이크오프를 했을 때 자세 잡는 거예요. 자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자세. 정면 보면서 팔만 리듬감 있게 하나, 둘, 하나, 둘 쳐주시면 됩니다. 상체 움직이지 말라고. 둘. 아이. 다음 단계 마무리. 자세. 들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가자. 우! 많이 먹었어요. 정말 연출이 아니고 너무 힘들어요. 서핑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지만 초보분들은 허세 부리지 마시고 꼭 전문 강사님 지도하에 파도 네. 잔잔한 날에 가십시오. 그렇죠. 그래야 뭔가 감성을 느낄 수가 있지. 네. 여기서 지금 생존을 위한 어떤 너무 힘들어서 말도 안 나오네요. 네, 걷지도 못하겠어요 지금. 그래도 오늘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테이크오프? 그럼요, 남자가 한번 해야지. 아니 그럼 할 수 있지. 테이크오프 한번 해야지, 남자가. 우리가 제주도를 소개시켜준다고 홍조랑 그렇게 싸우면서 그럼요. 자신 있게 왔는데 그럼. 할 수 있지? 남자가. 크로스. 크로스. 파이팅. 파이팅. 테이크오프 하지 뭐, 그러니까 그거. 테이크오프. 하지. 갈림길 나왔어, 언니. 갈림길 나왔어? 어디로 가야 되지? 난 이쪽으로 가고 싶어. 일로? 어. 그래? 난 뒷진 하고 싶은데.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일로 와봐. 여기 같아. 좀 더 가야 나을 것 같아. 여기 오르막이야. 여기 내리막이고. 물어보자. 그럼 물어.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SNS에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물어봐. 저희가 지금 갈림길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댓글 남겨주세요. 1번 내려간다. 2번 가던 길로 쭉 간다. 바닷가 쪽이었는데. 봐봐, 내 말이 맞잖아. 그죠? 그럼 1번이 표가 되게 많네요. 네. 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렛츠고.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 바다야, 언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바다긴 바다네. 여기 맞아, 언니? 아닌 것 같기도 해. 잘 모르겠는데 백두산, 천지 뭐 비치는 것처럼 한데 여기 그 동안 그 호수 같은 그런 느낌이 없어. 확실히 아닌 것 같아. 너무 섭섬이 잘 보이고 한라산도 안 보여. 가볼까? 가봅시다. 가봅시다. 네. 다리. 이런 다리도 있네. 그지? 맞다. 더 쉬운 길 있었네. 나가볼까? 됐다.
야. 어. 바로 도로로 나와. 아, 그럼 도로네. 아, 못하겠다. 못하겠다. 아, 이렇게. 아, 이만큼 왔구나. 길로. 꽤 온 것 같은데. 아, 여기 등자도 있어. 좀만 쉬어가자. 좀 쉬어가자. 어, 너무 힘들어. 와. 와. 날 진짜 좋다. 이런 쉬는 공간도 있는데, 우리 한번 그래도 음악하는 사람들인데, 네. 곡 한번 써볼까? 네. 어. 어, 멜로디야? 어, 어. 아, 타겠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갔다 올게. 오, 발이 보인다, 발이 보인다. 와, 하자. 아, 네, 세팅 좀 하겠습니다. 네. 천지. 예. 나쁘지 않다. 어. 이렇게 노는 거지 뭐. 맞아. 음악하는 애들이. 그지? 어. 이제 이어서 빨리 소천지를 가보자. 그래. 빨리 가자. 하루 종일 찾는 것 같아. 궁금해 진짜 어떻게 생겼을지. 가봅시다. 가봅시다. 해주시기 바래요. 이게 아하. 사실 스트레스 풀고 네. 재밌거든. 제주의 로망인데 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으니까 아하. 꼭 체계적으로 배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잘 안 되셨나봐요. 혹시 성공하셨나요? 테이크 오프요?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말 성공하셨다고요? 아, 그럼요. 저도 못했는데요. 그럼요. 보기 딸 뭘로 보고? 보기 전까지 미쳐. 아해. 정말로. 네. 오케이. 어쨌든 자 여러분 꼭. 꼭 전문가와 사귀한 후에 예, 많이 배우고 네. 하시면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오늘 아쉽지만 저희는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다음에 실력을 더 쌓아서 괜찮아 봅시다. 거의 다 온 것 같아. 어. 그지? 오! 대박! 아, 한라산 보는지 봐보자. 와. 아, 여기구나. 아, 여기 물에 이제 한라산 비치는 건가 보다. 그지? 바람이 안 불어야지 보이는데. 날씨가 좋고 바람이 안 불어요. 아, 아쉽네. 그거 보려고 여기까지 왔네. 정글도 했지. 그래도 진짜 예쁘다. 진짜 오랜만이다. 네. 안본 사이에 풀도 많이 자란 것 같아. 어. 이런 데도 막 다. 벌써 2년 됐어, 2년. 2년 전인가? 어. 저희가 테마기행 길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약 2년 전에 인생샷을 찍었던 네. 곳인데
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네, 저희가 2년 전에 처음으로 야외 공연을 했었던 곳이에요. 네. 그때 이제 여기서 저희 둘이 처음으로 같이 사진을 찍은 거죠.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고, 네. 의미 있는 사진이어서. 그때 찍었던 그 느낌 그대로 네, 오늘 한번 다시 찍어보려고 합니다. 와, 비교해봐. 불쌍한데? 잘해라. 네, 네. 네, 저희 인생샷은 네, 이거였습니다. 네. 네. 이제 여러분한테도 추천을 받아보고 싶은데, 네. 저희 라이브로 또 해볼까요? 네, 좋아요.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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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여행지든 어디든 그 인생샷 혹시 그 장소라든가 스팟이라든지 네. 네. 그런 걸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추천 부탁드려요. 서쪽이면 후월봉 어때요? 아, 지질공원? 네. 지질공원에서 오, 스쿠터. 스쿠터도 있고 하니까 네. 나는 난 후월봉 콜. 다음 나홀로 나무역. 여기 그 나무 하나만 있나봐요. 나홀로 나무까지 콜. 그 다음에 신창 후원도로 풍선 있는 곳이요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풍선이 있는데 그거 배경으로 사진 찍으면 이뻐요. 그럼 가볼까요? 네, 저는 풍선 좋아하니까 네. 가볼까요? 네, 갑시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갑시다. 네. 이게 뭔가요? 지금 머리를 말리지 못해서 잘 마르지가 않죠? 저도 오늘 한 3시간 반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마르는데? 네, 그럼요. 홍조에게 연락을 해보니까 지금 인생샷을 찍으러 갔답니다. 아하. 근데 우리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인생샷 찍으러 가야죠. 저희가 이제 인생샷을 찍으러 여행지를 갈 건데 그렇죠. 추천을 해주십시오. 서핑은 실패했습니다. 네. 어디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나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천포도 나오고 있고 선반천 네, 어떤 게스트하우스도 나왔고요. 그렇죠. 네. 추천하는데 네. 비밀의숲 나왔습니다. 비밀의숲 천국의문을 만날 수 있다네요. 아세요 어딘지? 저도 지금 처음 봅니다. 저도 모르는데 비밀의숲이 네. 어디인가요? 예. 어디쯤 있을까요? 비밀의숲 장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비밀입니다 라고 아하 비밀입니다 라고 왔습니다. 비밀. 나가 비밀 나가세요. 아 근데 괜히 더 네. 이러니까 끌리네요. 예, 더 궁금하고 끌리지 않나요? 알려주세요 좀 제발 좀. 그거 좋은데 혼자만 알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 예 알려주셨네요. 돈네코 근처랍니다. 돈네코 근처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고고 고고 으쌰. 여기에서 어딘가요? 비밀입니다. 비밀인가요? 네. 진짜로? 비밀의 숲입니다. 아, 비밀의 예. 숲? 네. 비밀의 숲인데 네. 지금 저기 감사합니다. 입구부터 네. 멧돼지 출몰 지역 경고문. 근데 뭐 소문에 듣자니 네. 뭐 그 멧돼지가 나타나면 뭐 어떻게 뭐 퇴치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멧돼지는 네. 갑작스러운 거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아 그런가요? 정말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멧돼지가 출몰을 했다. 차! 네. 차! 네, 믿고 우리가 그러면 네. 비밀의 숲을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예. 나무가 쓰러지면 죽어도 좋은 게 아니야. 와, 시원하네. 이런 데 나 처음 봤어요. 그렇죠. 제주도가 꼭 바다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 근데 여기 좀 신기한 게 나무들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다 누워 있네. 이 보면 나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여기에 새생명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 얘는 이렇게 쭉 새로 청소년 나무.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다 지붕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게 이름처럼 정말 비밀의 숲에 걸맞는 숲인데. 오늘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면서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의 숲. 나무가 쑥쑥 뻗었어. 야, 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게 여기 왜 있어? 오! 오!
좋다. 아, 진짜 좋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여기가 수월봉 맞지? 네, 수월봉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팬들이 추천해준 이유가 있네요, 진짜.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여기는 이렇게 있네요. 예쁘다, 진짜. 이거 돌인가요? 약간 이렇게 세월이 좀 겹쳐져가지고 깎인 거 아닐까? 근데 막 돌을 막 캐는 거 같은데? 여기 외국 같아, 그거 뭐지? 미국의 이런 돌. 이건 뭐냐? 그랜드 캐니언. 아야. 그랜드 캐니언. 그랜드 캐니언. 그랜드 캐니언 같은데? 그지? 어. 아, 그리고 진짜. 앞에 또 바다. 바다? 어, 예. 바다. 네, 여기 팬분들이 네. 여기서 사진 인생샷을 찍었다고 하니까 네, 네. 저희도. 근데 좀 사진을 응. 저희만의 시그니처로 좀 특별하게 하고 싶은데 응. 나 홍조니까 약간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볼 이렇게 잡고. 그럼 너 해. 뭐 해봐 좀. 식상하긴 하지만 약간 하트? 하트? 응. 아니면 뭐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것도 있던데. 아니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해봐 언니. 묵. 이렇게 해봐. 어? 이렇게 해봐. 이렇게도 붙여야 하트가 되는 거야. 이거는 괜찮은데? 근데 요 사이로 이제 여기 보이게? 보이게. 야, 저거 뭐야? 저기 여기 왜 있어? 야, 저거는 라이브 찍자. 이거 해야 돼요. 우리 SNS로 이건 해야 돼요. 라이브 찍어서 무조건 해야 돼. 예. 이건 우리 이제 영화예요, 저거. 이거는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지금 여기는 비밀의 숲입니다. 비밀의 숲. 근데 지금 엄청난 걸 발견했어. 엄청난 거. 저 뭐냐면 폐가 탐험. 치유의 숲 아니에요. 비밀의 숲이에요. 비밀의 숲. 치유가 되지 않아요. 이 숲 한가운데. 그렇죠. 폐가 가요. 가봐야 되지 않겠나요? 고부장 꼭. 나. 가야죠. 그럼 제가 저요? 가나요? 형인데? 찍어야죠. 저는. 형인데요? 찍어야죠. 저는. 내 동생인데요? 꼭! 저 혼자 가나요? 예, 갑니다. 같이 가면 찍을 수 있죠? 아닙니다, 갑니다. 출동! 제가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찍고 있을게요. 큰일이다. 예, 지금 고부장이 출동하고 있어요. 저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거기 조심하세요. 네. 오, 네. 그 문 한번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고부장! 왜?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빨리 와. 왜? 빨리 와, 빨리 와. 왜? 뒤에 있어, 빨리 와. 왜? 아, 진짜 왜? 예, 자 이렇게 해서 고부장의 폐가를 어떻게 사전 답사 해보니까 느낌이 어떤가요? 근데 진짜 정말 예, 쎄합니다. 저 의자는 뭔가요, 의자? 벤치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의자요? 의자가 없었나요? 의자 있었어요. 맞아, 갔다 오세요. 갔다 오라고! 형 갔다 오라고! 형 갔다 오라고! 으스스하긴 한데 여기를 보면서 저는 좀 뭔가 짠한 마음을 느꼈어요. 아무것도 없는 숲에서 어떤 쉼이 될 수 있는 이런 집 한 채가 딱 있는 게 저한테 어떤 위안이 돼서 인생샷을 여기서 한번 찍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한번 사진 찍어. 그 동생이 도망쳐 온 동안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그렇죠. 감동을 느꼈습니다. 네,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로컬에서 뮤지션으로 끝까지 살아남겠습니다. 힘내라는 의미의 포즈를 취하겠습니다. 온통 미끼. 여기는 지금. 아까는 뭔가 비밀의 숲 느낌이 나는데 이번에는 좀 몽환적인 느낌이야. 마치 여기가 이 세상이 아닌 듯한 느낌. 고부장! 오! 와. 오!
고부장. 오. 와. 오. 와, 지금 여기가 왜 비밀이 숲인지 알 것 같아요. 와, 온통 지금 녹색으로 다 지금 그 다른 세상에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인증샷 안 찍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찍어야죠. 네. 인생샷을 또 찍읍시다. 아, 뭔가 경건해지는. 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기가 바로 천국의 문이죠. 안 알려, 예, 알려드려야죠. 네. 역시 비밀의 숲이네요. 전파도 비밀인가요? 안 터집니다. 예, 지금 안 터져. 아쉽지만 예, 전파가 안 터져서 SNS로 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스. 이 한 계단 한 계단 걸으면서 그 속세에서 어떤 지었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같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나는 솔직히 하나님을 만날 줄 알고 모든 용서를 빌었는데 다른 분을 만났네요. 안 믿어도 될 것 같아. 그렇죠. 다른 분을 네. 막상 저희가 천국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절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네. 여기는 천국의 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절과 그리고 여기 아주 비현실적인 비밀의 숲을 잇는 어떤 관문 정도이라는 거 저희가 대신 체험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는 이 과정이 더 천국이었어요, 저희. 아, 그렇죠. 네, 폐가와 주라기 공원이 있던. 힘들고 무서웠고 그런 네. 신기한 것 이러면서 그렇죠. 어떤 그런 모든 게 정화가 되는 느낌이 아니에요. 네.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바로 오히려 속세로 전 연결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비밀의 숲이 노리는 원하는 바가 아닌가. 반전이었네요. 하게 됩니다. 역시 비밀의 숲입니다. 와, 바다다. 바다다. 역시 팬들이 추천해주니까 되게 좋은 데 온 것 같아. 이거 뭐야? 물고기 같은데? 물고기 엄청 크다. 나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왜? 나 생선 좋아하잖아. 여기? 이게 작아가지고.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SNS로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가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는데 네. 다음 원래 갈 곳이 또 있었어요. 네, 어디였죠? 원래 나홀로나무에 가기로 했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해가 지고 하니까 맞아요. 그쪽은 못 가게 됐네요. 근데 이렇게 가기에는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 여행 중에 밤에 할 수 있는 건 무슨 놀이가 있을까? 네, 추천을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지금 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네. 여러분 덕분에 즐겁게 여행하고 있는데 이대로 집 가기도 네, 진짜 너무 싫어가지고 네, 네, 저희 밤에 놀 수 있는 문화 추천해 주세요. 네. 클럽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뿜찌빠찌 안 됩니다. 뿜찌빠찌. 야시장 어때요? 수목원기 야시장 시내에 가깝고 예쁘고 먹을 것도 많고 좋아요. 먹을 것도 많고 좋아요. 아, 막 배고파. 나도 배고파. 네. 역시 팬들은 우리 마음을 네. 잘하는 것 같아. 버스킹도 할 수 있어요?
공연도 해주세요. 홍주 팬들 동네 라이브 원. 딱이다. 크크크. 딱이다 여기. 뭐 이렇게 팬들 원하시면 가자. 자 이제 뭐 해가 미연미연 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녁에 갈 만한, 저녁에 즐길 만한 곳으로 예, 많이 많이 추천해 주세요. 예, 지금 뭐 나오고 있네요. 네. 야, 이분 위험한 분이네요. 큰일 날 사람이네요. 이분은 SNS 친구를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남자라면 한치잡이 배를 타야죠. 한치. 이걸 또 읽으시나요? 아, 읽어야죠. 지금 읽으면 가는 분위기인데? 하나씩 보는데요. 아하. 한치잡이 배 타본 적 있나요? 타본 적 없어요. 근데 사실 저는 타고 싶어요. 배를요? 아니 힘들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 한치를 잡으면 그거 다 가져가는 건가요? 개인이? 가져간답니다. 오, 이러면 갈만해요. 가야죠. 이러면 갈만해요.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좋은 길. 네. 갑시다. 한치 잡으러 갑시다. 한치 배. 한치. 고고. 예. 한치를 낚으러 제주에 살면 한치 한번 낚아야죠. 그렇죠. 아니 그렇죠. 제주도 한치죠. 근데 이제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네. 한치 배를 타고 왔죠. 예. 아까 선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한치를 낚으려면 좀 더 어두워져야 된다. 근데 지금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지금 저쪽 노을을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를 돌려서 보십시오 저 노을. 야. 이 시간에 나오는 건 처음이네. 저 노을 보세요, 노을. 예, 너무 이쁩니다. 그대야, 지금 저 그대 밥 한 번 못 사주고. 네, 이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사실 오늘 사심이 있어요. 어떤? 한치를 낚아서 방송을 찍기 위해서 낚는다기보다는 이제 집에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죠. 사실 이걸 위해서 오늘 하고 있죠. 그렇죠. 전투적으로 네. 오늘 한치를 그렇죠. 낚을 겁니다. 배멀미 안 합니다.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계속 질문을 해 주시는데 저희는 이제 슬슬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잘 살아 있습니다. 저희 여기서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놓친 것 같아요 지금. 아. 이렇게 들면 감이 온다 그러는데 그 감을 모르겠어요. 감을. 아 나 이거 많이 잡을 줄 알고 아이스박스도 갖고 왔는데 차에 아이스박스도 있는데. 예. 네. 저희 같아요. 가빈 수영. 이거 가빈, 이거 나 수영. 네. 똑같아요? 뭐 좀 와? 잘 모르겠어요. 느낌 안 와? 모르겠어. 이게 무게를 좀 알겠어? 지금 몇 번째 계속 올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나도 하나도 안 잡혔는데 오늘 망한 것 같아. 여섯 개째.
일구 왜 일구 왜 잡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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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봐. 야, 넌 잡힌 줄도 모르고 있었냐 임마. 잡힌 줄도 모르고 있었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이 한치입니다. 한치입니다. 한치 잡으시면 그만입니다. 와, 한치. 나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집에 갈 수 있어. 역시 바닷가 먹는 사람이면 낚시 할 줄 안다니까. 무덤이니까. 아, 그럼. 아. 잡았어요. 야, 이게 한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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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치 노박사게. 예. 예, 잡았어. 예. 두 마리. 예. 오늘 뭐 아무런 성과가 없을까 봐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자랑스럽게도 잡았죠. 꽤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성공했죠. 예. 네. 저는 오늘 옆에서 노래를 할 테니까요. 네. 고 셰프는 고 셰프만의 어떤 특별한 요리를. 아무것도 안 해주시나요? 노래를 해드리죠. 하다못해 양파라도 좀 까주시죠. 저는 배짱입니다. 아하.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든 혼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통 배에서 한치를 잡으면 네. 다른 곳에서는 보통 라면을 먹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통 라면을 먹죠. 근데 오늘 저희가 오늘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아침부터. 서핑의 실패.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네. 뜨거운 국물보다는 네. 약간 매콤한 양념으로 새콤하게. 아이, 자극이 되죠. 네. 비비는 라면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한치 비비는 라면. 그렇죠. 이야, 기대되는데요. 네, 좋습니다. 먹어보질 못했어요. 네. 사실 좀 사치 아닌가요? 이럴 때 사치 한번 또 부려보는. 아, 그런가? 아, 그런가요? 아, 알겠습니다. 누리세요. 네, 네. 누리세요. 우리는 여행을 왔잖아요. 네, 네. 누리세요. 바람 부는 토드 앞바다 한치 잡기 기다리다가 밝은 달을 바라보면서 복잡한 내 맘을 다 잡네. 아유, 냄새가 뭐, 와, 예술이네요, 냄새가 벌써부터. 저희는 그러면 이 한치 무침 소면을 먹으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우스 카니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 저는 이번 여행이 굉장히 설렜던 게 저희 둘도 몰랐던 장소들을 SNS 친구들이 많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장소도 많이 알고 추억도 많이 쌓고 가는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제 저 혼자 보고 느끼고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네, 오늘은 이제 SNS 통해서 팬분들과 소통하면서 하다 보니까 네, 저희 홍조의 여행이 아닌 홍조와 더 많은 사람들의 여행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저희한테는 굉장히 뜻깊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걱정이죠. 어떻게 다가갈까? 무슨 말을 걸어볼까? 어떻게 하면 그